허허, 할아버지. 옛날에 잘 웃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으레 웃으니까 다들 허허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길 가다 똥을 밟아도 걸음에 보태면 된다고 허허. 누가 시비를 걸어도 도리어 자기가 미안하다고 허허. 도둑이 들어도 살림이 넉넉해 보이는 모양이라고 허허. 이러니 이 마을 저 마을에 소문이 다 났지. 세상에서 가장 속 편한 사람이 허허 할아버지라고. 마을 넘어 궁궐엔 임금님이 살았는데 아이고 으레 한숨만 쉬니까 다들 한숨 임금이라고 불렀어. 낙엽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지저분하다고 한숨을 후. 바른말이라도 좀 할라치면 잔소리한다고 한숨을 후. 곡식이 잘 되어 쌓아둘 데가 없다고 한숨을 후. 이러니 신하들이 맨날 임금님 눈치 보기 바쁘지. 하루는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 세상에서 가장 속 편한 노인이다 하니 만나서 그 비결을 알아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 허허 할아버지가 궁궐에 가게 되었거든.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임금이 나오질 않아. 덕분에 궁궐 구경 실컷 하는구나. 하고 할아버지는 또 허허 웃고만 해. 임금님이 느지막이 나타나서 물었어. 할아범은 왜 허구한 날 웃는 거요? 재물이 아주 많은가? 입에 불질은 하고 삽니다. 자식들이 잘 모시는 모양이구먼. 자식은 없지만 할멈하고 둘이서 재미나게 삽니다. 할멈이 떠받들어주는 모양일세. 그저 함께 늙어가고 있습죠. 임금님은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 치, 무슨 비결이 있다고 내 걱정거리를 하나 주지.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가락지를 하나 줬어. 네, 보름 지나서 찾아갈 것이니 그때 돌려주게. 노란 황금빛이 영롱한 금가락지야. 할아버지는 이 귀한 걸 왜 주시나 어리둥절했지. 하지만 임금님 명인이 따라야지 별 수 있나. 할아버지는 가락지를 고이 품고 배를 하나 얻어 탔지. 그러니까 사공이 흘끔흘끔 곁눈질을 한단 말이야. 영감님, 무얼 그리 품속에 꽁꽁 넣고 가십니까? 임금님이 잠시 맡기신 귀한 가락지라네. 아이고, 임금님이요? 저도 한번 볼 수 없겠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볼 텐가? 조심하게. 허허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가락지를 사공에게 건넸어. 그런데 이를 어째? 사공이 몸을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가락지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네. 아이고, 가락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어. 아, 임금님이 보름 뒤에!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지. 찾으신다 했는데. 하지만 이미 가락지는 온데간데 없지. 너무 미안해 말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배에서 내렸어.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궁궐이 어떻더냐고 묻거든. 미주알 고주알 들려주고 나서 가락지 이야기를 보탰지. 어디 나도 그 가락지 보여줘요. 그거 참, 오는 길에 그만 강물에 빠뜨렸지 뭐요.
아이고 영감, 아무리 소편한 양반이라지만 임금님이 큰 벌을 내리면 어쩌려고요? 할머니는 큰 걱정에 쌓여 몸져 눕고 말았어. 허허 할아버지는 아픈 할머니 드시라고 큼직한 잉어 한 마리를 잡아다 노릇하게 구워내왔어. 할멈, 이것 좀 먹어보. 살이 꽉 찬 잉어라오. 가락지 잡는 게 먼저지 그깟 잉어는 잡아 뭐해요? 아, 그래도 아픈 사람은 먼저 살리고 봐야지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잉어 뱃살을 한 점 뜯었지.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지 뭐야? 잉어 뱃속에 샛노란 가락지가 콕 박혀있어. 여보, 영감! 이게 금가락지 아니에요? 어이구, 이게 왜 여기 있나? 임금님이 주신 그 가락지가 분명하구려. 두른 가락지만큼이나 얼굴이 환해졌어. 밥 먹을 생각도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약속한 지 딱 보름째 되는 날 임금님이 찾아왔어. 흥얼흥얼 콧노래 어깨도 들썩이면서 말이야. 가락지는 잘 가지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임금님께 가락지를 내밀었지. 그런데 이상하지? 임금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 가락지 혹시 강물에 빠뜨리지 않았소? 네, 그랬답니다, 임금님. 허허 할아버지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님은 얼굴이 벌개졌어. 미안하오. 뱃사공은 사실 내 신하였다오. 할아범이 언제까지 허허 웃나 시험 한번 해본 건데 과연 웃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구려.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절을 했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임금님. 허허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 절을 했지.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 임금님도 허허 할아버지도 온 마을 사람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허허허 껄껄껄 웃었어. 웃음소리가 아랫마을, 윗마을까지 다 들렸다지. 그 뒤로도 허허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살았대. 그럼 임금님은 어찌 됐냐고? 껄껄 웃으며 나라를 다스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껄껄 임금님이라고 불렀다지. 허허.